이번에 가구를 제공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방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켓비에서 가구 받은 걸로 같이 정리한 다음에 방 구조를 조금 바꿨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엄청 큰 거거든요. 테이블인데 이걸 먼저 얘는 삼각형, 약간 둥근 삼각형 모양의 커피 테이블 좌식이에요. 일단 한번 닦아줄게요. 진짜 쎄하였다. 다리를 그냥 쉽게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진짜 좋은 게 제가 책상을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립 쉬운 거는 처음이에요. 원래는 맨날 드릴로 하거나 여기서 동봉대는 조이는 거 같이 나사랑 조이게 하는 거 주는 도구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쉬워요. 우드랑 나무 색상이 딱 제가 좋아하는 완전 깨끗한 우드랑 깨끗한 하얀색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이렇게 테이블은 완성을 했고 테이블이 생각보다 많이 넣네? 뽁뿅. 테이블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 봐요. 이럴 줄 몰랐네. 그리고 이 다른 택배도 뜯어볼게요. 이거는 원목 수저통. 수저통 두 개를 받았어요. 제가 우드나 이런 거를 가족들이랑 따로 쓰고 있거든요. 가족들은 우드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래서 제가 따로 쓰고 있는데 좀 담아주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제 공간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아무래도 자취가 아니라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방만 제 완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방 공개는 전체적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영상에서 등장하는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엄마가 좀 부끄러워하셔서 제가 사용하는 공간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몰래. 이렇게 수저 물 빠지는 구멍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단 스탠드. 조립 방법도 쉬워 보이니까 지금 바로 해볼게요. 저는 이게 전구가 같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구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어서 지금은 못쓸것 같고 철물점 갔다 와야 얘를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영상 뒤에라도 제가 철물점 가서 이거 전구 사가지고 낀 다음에 캔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주방에서 제가 자주 촬영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수저통에다가 이쪽에는 쇠로 되어 있는 거, 이쪽은 나무로 되어 있는 식기를 넣어놨고, 이렇게 쟁반들도 세워놨어요. 이렇게 별거 없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것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냅뒀고, 이렇게 위로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한 칸은 진짜 딱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비워둔 곳인데, 여기 뭐 핸드드립 내릴 때 쓰는 커피, 유리컵들 진짜 안에까지 많고 또 다른 곳에도 있어요. 여기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리컵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컵도 잘 쓰긴 하는데 원래 좀 이렇게 유리컵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자주 사용하니까 이렇게 바깥에 빼놨고 그리고 주방에서 바로 옆이 제 방이에요.
문 열어볼게요. 짠. 제 방인데 뭔가 별게 없죠? 뭔가 별게 없죠? 한번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러그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고, 이 책상하고 조명은 마켓비. 그리고 요거는 그 거실에 큰 의자가 있는, 큰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에 있었던 스툴이에요. 근데 거실에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 책상이 조금 높다 보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높낮이가 맞아서 이쪽에다가 놨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좀 추워가지고 담요를 좀 구비해놨고, 요거는 이제 원래 이 의자에 덮었던 천인데 조금 짧아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협탁. 이 협탁은 진짜 오래됐어요. 오래 사용하고 있고, 조명은 밤에 그냥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거나 이럴 때 좀 켜놓는 편이고, 밑에는 휴지, 이렇게 티슈, 요 우드 케이스, 요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요것도, 아, 요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이 협탁도 오늘의 집.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자주 뿌리는 오일이랑, 뭐 헤어 그루프, 그리고, 안약, 그리고 약들. 그리고 달력. 지금 이제 2월달 달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잠깐 빼놓고 보면은, 이거는 제 친구가 지금 사실 제가 매트리스 커버를 예전에 잘못 구매해서 이거랑 맞는 색깔은 이렇게 억지로 우겨놓다 보니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래 쓰던 약간 하늘색 느낌의 매트리스 커버를 깔고, 그 심지어 색깔이, 토퍼가 색깔이 또 안 맞는 게, 원래 제가 여기가 회색 이불이었거든요, 겨울에. 근데 이 토퍼에서 자면은 진짜 꿀잠을 잘 수 있어서 그냥 여름까지 쭉 이용을 하려고 그냥 토퍼도 깔아줬고, 그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색 체크무늬의 이불이랑 뒤에는 이제 흰 색깔 커버를 씌워준 베개가 있어요. 사실 제 방에는 이 이불 안에도 베개가 총 4개가 있어요. 저는 좀 베개에서 둘러싸여서 푹 빠져서 자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베개가 4개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제가 색칠한 오드리 헵번. 그리고 요거는 언니가 예전에 코타키나발루 가서 싸가지고 온 드림캐쳐인데 예뻐가지고 저기다 걸어놔줬고, 요 천은 여기가 창문인데 이쪽 창문이 바로 바깥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베란다 창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뭔가 좀 춥다고 해야 되나? 바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레이스 천을 그냥 이걸로 이 그냥 걸어만 줬어요, 구멍에. 따로 커튼을 설치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해줬고, 침대에서 앉으면 좀 지저분한 책상이 있는데 제가 책상 정리를 못한 지가 좀 돼가지고, 요거는 지금 그 설명서고, 여기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안에는 각각 뭐 떡 메모지, 이런 잡동사니, 마스킹 테이프, 포스트잇 이런 게 있고, 토익 공부하는 거랑 책이랑, 그리고는 아이패드 파우치, 카립에 나와있지. 여기 필통, 여기는 스티커 모은 거, 여긴 영수증 갈아주는 거. 그리고 여기 독서대 있고, 여긴 친구들이랑 찍은, 제가 엄청 친한 친구들이 딱 7명 있거든요. 저까지 7명. 그래서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여기다 붙여줬고, 그리고 이 실리콘 매트는 제가 직접 사서 깔아준 건데 진짜 너무 좋아요. 왜 진즉 안 샀나 엄청 빨리 살 걸 후회하는, 후회했던 아이템. 그리고 책상 바로 아래는 이렇게 작은 화장대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러운데, 내가 화장대에서 화장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놔줬고, 그래서 여기 밑에도 색조가 좀 있는데 이게 나름 제가 정리를 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도 잘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있고,
근데 요즘에 제가 스킨케어 제품에 관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것저것 써본다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안 들어가니까 바깥에 내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요거 틈새 수납장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잘 쓰는 이 키보드도 여기다가 놔줬고 폴라로이드 놔주고 여기다가 기초템 그리고 요 앰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 앰플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쓰는 것 중에 이거 바르고 자면 다음날 일단 화장이 너무 잘 먹고 건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쓰고 있고 여기는 거울. 그리고 이 원목 수납 요거는 그 수저통인데 아까 주방에서 본 거랑 동일한 제품이고 요거는 여기다 이제 붓들이랑 제가 그루프를 굉장히 큰걸 끼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놔줬어요. 거울 이렇게 두고 이쪽 요 박스에는 고데기, 뭐 봉고데기, 드라이기 이런 헤어 제품들이 있고요. 이렇게 딱 책상에서 이쪽을 보면은 이거는 앙리마티스 액자 책상인데 제가 이 테이블을 놓으면서 이 테이블을 진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작기도 하고 근데 이 액자가 주는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세워뒀어요. 여기는 저의 약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올려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저의 인생 목표가 약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소품샵 느낌의 카페를 차리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화이트랑 우드만 이용해서 그리고 약간 식물들 있고 가끔 유리로 된 제품들도 있는 약간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약간 축소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미다라는 곳의 과일 향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거를 오브젝트에서 2,500원에 구매했었는데 다이소에서는 이거랑 이틀 나무틀까지 3,0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똑같거든요. 어떤 게 오브젝트 건지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구매했고 아이고 이 식물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요. 거의 오늘의 집에서 많이 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향초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자주 피울 때 쓰는 거. 이건 향초.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친구가 캘리그라피 독학으로 배우면서 저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파인홈 카페 이런 식으로 써줬고요. 여기 위에는 제가 서재페에서 산 포스터랑 이건 어떤 뭐였지? 어떤 박물관? 미술관 전시를 보고 거기서 기념품샵에서 샀던 요거는 식빵 작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달력을 꽂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식빵 자기는 2,500원이었나? 서유페에서 샀거든요. 근데 진짜 서유페에서 산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는데 전에 보니까 쿠팡에도 똑같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시리얼 디스펜서인데 이건 후르츠링. 사실 잘안 먹고 약간 예뻐서 놓은 것도 있고 이거는 포스트 그래놀라인데 제가 이 제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채워놔요. 얼마 전에 까가지고 놓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옆에는 커피 머신.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냥 잡동사니들. 뭐 귀걸이 이런 거 넣어놨고 쿠션, 바세린 이런 거 넣어져 있고 여기는 암막이 있고 진짜 충격과 공포의 잡동사니들만 모여있어요. 뭔가 정리하기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큰 박스 사가지고 한 번에 넣어놨어요. 그래도 뭐가 있는지는 다 기억해가지고 필요할 때 찾아서 쓰고 있어요. 오, 이거는 커피 머신이고 돌체 구스토 옛날 버전이에요. 오, 이렇게 앙리마티스 액자 책상을 치우면 제가 자주 끼는 반지들 이런 게 모여져 있고 첫 번째는 핸드드립은 제가 오츠라는 카페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츠 카페 원두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많이 들어있는 거 있고 요거는 티. 이거는 그냥 스티커 붙여준 거예요. 이거는 티 종류들. 뭐 얼그레이도 있고 동백꽃, 녹차 다양하게 있거든요. 티는 종류가 바깥에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다 먹으면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코스터, 이게 뭐 라탄 코스터, 실드 게제, 그리고 지인이 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사다 준 코스터까지 코스터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이거는 후배한테 선물 받은 가죽 파인이라고 직접 이니셜 새겨가지고 준 가죽 코스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채부스트 커피 그 캡슐 코스트코에서 산 거고 잘 먹고 있어요. 아직도 한 70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칸은 이렇게 티, 뭐 마실 거 이런 식으로 좀 냅뒀고, 이렇게 두 번째는 여기는 DSLR 그리고 향수들, 향수들을 많이 쓰진 않고 향수는 딱 요것만 써요. 이거는 마크 제이콥스 데이지 드림이라는 향수인데, 저는 딱 이 향이 제가 좋아하는 향이고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큰 걸로 하나만 사놓고, 사실 이마저도 잘 뿌리지는 않고 그냥 어쩌다 기분 낼 때 요거를 쓰고 있고, 바세린도 항상 이렇게 쟁여두고 있고. 짠, 이렇게 오면은 여기는 침대, 아까 소개드렸던 침대고, 이쪽에는 바로 TV가 있어요. 원래는 TV가 이쪽 위에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소품을 두는 공간도 더 만들고 싶고 약간 홈카페도 만들고 싶기도 했고, 또 TV도 여기서 누워서 보면은 딱 좋은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쪽은 책들, 이렇게 책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틈새 수납장인데, 쓱 빼면은 여기 이제 제가 과자들, 이렇게 약간 저의 작은 매점처럼 이용하려고 가지고 온 거고, 이쪽에 아직 과자나 젤리 이런 것들을 다 안 채워줬는데 조금씩 채워줄 거예요. 대신에 딱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런 과자가 보이면 좀 지저분해 보여서 이렇게 딱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비워둘 생각이고, 이쪽 이렇게 오른쪽 부분만 채워서 놔주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영화도 보고 이렇게 여기서 과자도 빼서 먹고 요즘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완전 힐링. 이 의자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의자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특가로 구매했던 거고 진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의자를 두 개 두고 이제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